샬롬 축복합니다. 주다산교회 김원기 집사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였고요. 근데 생명의 은인 남편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사주는 예쁜 집사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면 좋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불상 앞에서 절하듯이 하나님께 절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아는 힘들고 매일 회사 업무로 바쁜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하루하루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니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해요. 매일매일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쁜 남편의 직장이 동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동탄으로 이사했고 주다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파크 양육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 실천 마당에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전도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인근에 있는 상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들 불쌍하다. 나는 천국 갔는데 저 사람들 천국 못 가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걸 그때는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양육이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끝날 때쯤에 전도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던 김승현 집사님, 저희 신앙의 멘토 되시는 김승현 집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육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김승현 집사님과 저는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축복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축복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 메시지는 다르다. 축복 메시지는 매주 말씀이 다릅니다. 말씀과 내용이 다릅니다. 두 번째, 축복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저희 실천마당에서 배운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축복생 메시지. 네, 매주 내용이 새롭다고 했잖아요. 매주 내용이 다르고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먼저 읽고 가야 내용을 파악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비된 신령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혜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과 메시지 읽게 해주세요. 축복세례 감동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주다산교회입니다. 첫 제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로 회복하십시오. 메시지를 건네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제 방문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큰 제목을 읽고 지난주와 내용이 다르니까 이번 주 말씀도 꼭 읽어보세요. 하고 내용이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메시지를 읽을 때 제목을 읽고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정했습니다. 네 가지 칸이 보이시죠? 그 네 가지 칸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저희가 읽고 두 번째는 항상 재미있는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상대의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네 번째 보면 항상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다면 말씀 구절은 꼭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요. 읽혀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요. 중요한 건 태신자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방문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임을 항상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항상 가는 빵집 여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방문해서 그 여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드리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메모를 적거나 기억해두었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방문회에서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응답받은 내용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영접 기도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참 기억에 남는 서점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저희가 갈 때부터 기독교에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갔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면 저희는 가진 않는데 그분은 오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분이 또 수년 후에 이사를 가시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꼭 예배자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신다고 합니다. 여기 작은 아기 보이시죠? 함께 그곳에서 초록색 메시지 나누고 계실 때 어떤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딸을 위해서 지금 불임치료 중인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100일 된 아기를 안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으로 친분을 쌓은 분들은 우리가 한 주 전도를 나가지 못하면 저희 안부를 묻습니다.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안부를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거점 지역도 만들어주십니다. 한 명한테 전도했는데 또 다른 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꽃가게 사장님께서는 꽃가게 오신 손님께 꼭 전도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러면 축복 메시지를 그분에게 드리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면 항상 사장님 친구분이 와 계십니다. 수요일만 가면 목요일에는 안 계시고 수요일만 계시니 그분께 저희는 사장님과 그 친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요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꼭 교회 가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하신 신령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방과 후에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세대 전도팀이 있습니다. 간식에 말씀 스티커를 붙이고 이 간식을 받는 친구들은 말씀 스티커를 꼭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수백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친구들이 영접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는 받았는데 그 다음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 전도대원들끼리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청소년 축복세일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축복세일지를 준비해 주셔서 얘들아 간식 받으러 와 이렇게 꼬시고 그 다음에 축복세 메시지를 읽은 친구들에게만 간식을 줍니다. 읽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것도 노방 전도에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이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요. 우상을 섬겼고 때가 되면 사주팔자 운세 보고를 받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축복세 메시지를 먼저 읽게 하심으로 샬롬과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생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보다 시급한 것 없겠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고 그 생각만으로 가족 안에 있던 관계의 문제들이 엉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믿기만 했던 남편은 저만의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축복 메시지를 통해서 영접 받으신 분, 교회로 예배 나오시는 분, 축복 메시지를 매주 읽으시며 질문하시는 분, 기도를 받고 감사해하는 분, 저에게 매주 가는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집사님께서 저한테 다시 집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아주 작은 저를 불러주신 뜻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저는 축복 메시지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감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를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복음의 빛이라니까요. 지금 품고 계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비된 심령이심을 믿고 샬롬 축복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마다 예배자 제자들로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